저희는 오늘 알래스카 맥도날드에 와 있습니다. 알래스카 맥도날드에만 파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지금 먹으러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특별한 메뉴를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Can I get one Big Mac meal? Hi. And do you have a Denali Mac? Yeah. One Denali Mac meal? Is medium okay or do you want large? Medium is okay. For here to go? Yeah. Thank you. 주문을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는 알래스카 와실라해라는 마을에 맥도날드인데 배경이 엄청나죠? 여기가 갯설매로 유명한 마을이라서 갯설매 사진이 뒤에 있네요. 그리고 저희 겨울 되면 저런 갯설매 대회도 하고 네,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긴 썰매, 진짜 썰매도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알래스카 맥도날드입니다. 땡큐.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먹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 레스토랑처럼 갖다 줘요. 그리고 이거는 컵은 미리 빈 컵을 두 개 주고요. 이게 미디움 컵인데 그래도 엄청 크고 리필도 무제한으로 되고 소프트 드링크는 아무 종류에 따라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와. 그럼 뭐 먹을래요? 저는 콜라. 콜라? 네. 나는 닥터페퍼. 네. 네, 이제 음료를 떠왔으니까 먹어야 돼.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닥터페퍼다. 닥터페퍼는 체리콜라 맛? 체리콜라 맛이 나요. 맞아. 여기는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콜라보다도 닥터페퍼랑 그 뭐죠? 루트비어? 루트비어를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 루트비어도 있던데 옆에는. 자, 해서 이제 콜라도 떠왔으니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먹방이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버벅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이게 무엇일까? 이게 스페셜 빅맥. 버거고 이게 빅맥이고. 이건 빅맥이. 봐도 높이 차이와 크기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오, 그렇네? 그쵸. 그러니까 이 빅맥부터 뜯어볼게요. 미국의 알래스카의 빅맥은 오, 꽤 큰데? 이렇게 빅맥입니다. 와, 맛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알래스카 맥도날드에서만 파는 오, 모양이 왜 이래? 모양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크기가 확실히 와.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 버거랑 이 보통 빅맥이랑 일반 빅맥이랑 데날리 버거 비슷한데? 비슷해? 아니요, 엄청 고기 두께가 이쪽으로 봐야 되겠다. 고기 두께가 엄청 차이가 나요. 이게 그 스페셜 메뉴인 데날리 버거고요. 이게 빅맥입니다. 네, 데날리 버거는 이게 패티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두 배 정도 두꺼워요. 두 배 정도 두껍고 크기도 이렇게 보면은 더 비교가 빵 크기는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크기가 차이가 확실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패티가 좀 더 크네요. 많이 크지 두 배는 큰 것 같은데. 그래? 미국에서도 특별하게 알래스카에서만 파는 데날리 버거입니다. 데날리는 북미 최고 봉산이에요. 6,196m? 6,194m. 아, 그래, 어쨌든 6,2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산만큼 높이가 큰 거대한 버거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대하진 않고 그냥 빅맥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두 배 정도 큰 것 같아요. 산은 거대하지만 햄버거는 거대하죠. 그렇게 거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알래스카엔 그런 말이 있대요. 알래스카에 오면 뭐든지 커진다는 말이 있대요. Everything is bigger in Alaska.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그게 바로 이 데날리 버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버거를 잘라보겠습니다. 우선은 빅맥 버거부터. 잘랐으니까 여기
이건 뭐 소스? 한국 버섯 같은? 이게 빅맥입니다. 네, 패티가 매우 얇아요. 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패티가 얇습니다. 그래서 치즈 한 장은 잘 깔려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베네리퍼가 너무 야채가 많아서 이렇게 튀어나와. 맛있어? 배고파.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자. 오, 얘는 확실히 커 보인다.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게 데날리 버거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둘 다 커 보인데? 아이씨, 비교샷을 들어가야지. 이렇게 크기 차이가. 아, 똑같은 걸 두 개 놓았구나. 네. 아니, 조금 전까지는 비슷했어. 이게 일반 빅맥이고, 이게 이거는 데날리 버거. 데날리 맥. 그러니까 확실히 고기 사이즈가 이거는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이건 다르네요. 우선 빅맥부터, 맥도날드 왔으니 빅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빅맥은 맛있어. 빅맥은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어때?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패티도 얇은 게, 아주 패티가 얇은 게 딱 빅맥이야, 빅맥. 입가심을 한번 해주고요. 그래야지 막 이거가 가능하니까. 전문가네. 닥터페퍼 맛있다. 맛있어? 체리 콜라 맛. 콜라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 향이 나니까. 나 한국에서도 체리 콜라 그때 팔 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빅맥 이게 아닌 데날리 버거로 가보겠습니다. 데날리 맥. 이거는 입에 한 입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자, 천천히 먹어. 좀 닦고 먹어. 나쁘네. 말을 할 수 없어. 빅맥보다 훨씬 맛있네요. 훨씬. 얘는 그냥 집에서 애기들 먹는 것 같은데 얘는 패티가 두 배니까. 얘도 패티 두 개인데? 두 배. 아, 두 배. 이거 봐봐, 이거 패티가 이거랑 차이가 자기 한 입 먹고 나니까 이만 차이가 이래요. 먹다 보니까 딱 먹는데 씹히는 맛이 달라요. 그리고 빵도 빵은 똑같을 텐데. 빵은 똑같네요. 빵은 똑같아요. 그런데 와, 배지가 크니까 맛있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햄버거를 먹을 땐 이거를 풀어야지. 내가 기본이 덜 돼 있었네. 네, 지금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보지? 빅맥부터. 빅맥부터 한번 먹어. 그럼 비교가 확 됩니다. 맛있죠? 그래도 처음 먹으면. 응.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 경험상.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헹구고. 다음은 기대하시라. 아, 확실히 커 보이네요. 얘는 데날리 버거입니다. 좀 더 맛있어 보이네요. 고기가 커서 그런지. 우선 드셔보세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패티가 크니까 입안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큰 만큼 더 비싼 거 아니야? 가격은 내가 아니지 않아요?
세트 가격으로 치면 뭐 1달러 차이네. 1달러 대날리 맥 밀 9.56 빅맥 밀 8.36 뭐야 뭐, 그러면은 1달러 1.2달러 네. 세금이 500원. 그럼 무조건 대날리 버거를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고기 차이도 그렇고. 알래스카 오면 1달러 추가하고 대날리 맥, 밀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 확실히 이게 손이가 빅맥보다는 그렇다고 수제 버거만큼 막 엄청나게 육즙이 풍부하고 그게 아니라 맥도날드 선에서 만 원에 콜라 무제한에 음료수 무제한, 게다가 음료수도 종류별로 바꿔 먹을 수 있고 감자튀김에 이런 큰 햄버거까지 먹을 수 있으면 만 원 정도면 미국 물가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버거를 다 해치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버거가 너무 커서 배불러서 프렌치 프라이만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어. 너무 정말, 맛있어서 정말 버거만 해치웠는데 햄버거 세트 시키는 의미가 없었나? 그래도 이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그치. 대신 이제 후식으로 제가 맛있는 걸 사오겠습니다. 네. 갔다 올게요. 커피. 오늘의 디저트는 커피입니다. 자기는 조금만 먹을 거니까 스몰 미디엄 시켰고 나는 많이 먹을 거니까 라지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미디엄 커피랑 라지 커피가 가격이 똑같아요. 1달러. 커피 맛은 그냥 쏙쏙? 그냥 딱 후식으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짜잔. 그나저나 이렇게 많이 남은 감자칩은 어떻게 하죠? 싸가야죠. 여기다 싸가야죠.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알래스카 맥도날드 먹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날리 버거 정말 최고였습니다. 알래스카 맥도날드에 오신다면 1달러 더 내고 대날리 버거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네.